네, 오늘은 로블록스 유튜버 분들이 어몽어스가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로블록스 유튜버 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팬심으로 만들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영상을 재밌게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져라 조회수요.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그리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까까오징어입니다. 자, 까까오징어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짜짜입니다. 자, 짜짜님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청사가 이하카입니다. 자, 청사가를 맛있게 드시고 있는 이하카님 모셨습니다. 오늘 퀴즈 대회를 할 건데요, 로블록스 유튜버분들을 어몽어스로 다 변신을 시켰어요. 그 변신한 어몽어스 캐릭터들을 보고 어떤 로블록스 유튜버분인지 맞추는 그런 퀴즈예요. 아, 퀴즈니까 또 우승자한테는 상품이 있어야겠죠? 참고로 저거 아니에요. 저거 아닙니다. 구글 기카 아니에요. 저거는 지난 방송이고 제가 지난번에 저거 너무 많이 털려가지고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고 이번에는 1등 하시는 분한테는 네, 제가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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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버드와. 자, 와, 무료 치킨이다! 네, 2등, 3등은 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 1등 간다. 자, 캐릭터를 보시고 맞추시는데요. 동시에 맞추시는 게 있고요.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호명해서 빨리 맞추시는 분한테만 맞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빵빠라빵빵.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짠. 어? 아. 자,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네. 아, 쉽네요. 너무 쉬워. 이거 못 맞추면은 이거는. 근데 못 맞추면 어떡하지? 자, 정답을 채팅창에다 적어 주시고요. 아주 열심히 지금 카드를 긁고 있죠. 열심히 카드를 딱 긁고 있는데 지금 미션 수행 중인 땡땡땡 누구누구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자,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정답은 집사님. 네, 맞습니다. 예! 예! 맞았다. 맞다. 아, 너무 쉽죠 이거. 아, 다행이다. 자, 세 분 한 칸씩 이동해 주세요. 자, 저 빨간 뿔과 빨간 날개 그리고 열심히 카드를 긁고 계시는데, 자, 카드 긁기 미션을 지금 수행 중에 계시는데 실제로도 집사님은 카드를 많이 왠지 긁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 빵신 그 로벅스, 네, 로벅스 구매를 위해서 한번 카드 한번 긁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모두 다 맞히셨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아, 아, 이거 아, 너무 어렵다. 자, 너무 쉽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정답은 뿅! 네, 맞습니다. 돼지저금통님이었죠? 너무 쉬웠죠? 네. 네. 어딘가로 지금 미션을 수행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자, 돼지저금통님이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바로 나갑니다. 오, 어려울 것 같아. 세 번째 퀴즈는 스피드 퀴즈예요. 스피드 퀴즈. 오. 자, 세 분이 아시는 분은 바로 본인의 이름을 외쳐주시고요. 네. 아, 놀라나. 아, 기다가 이런 식이면 마이너스 감점이에요. 지금 감점 줄 거야. 안 돼요. 하나, 둘, 셋, 뿅. 어? 오징. 아까. 네, 오징이 먼저 말했어요. 자, 오징님 정답은 잉여맨님. 딩동댕. 지금 오지님이 약간 빨랐어요. 까까오지님이 약간 빨랐고. 자, 한 칸 이동하시고요. 이화카님은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아, 늦었어. 한 발 늦었어. 근데 짜짜님은? 몰랐어요. 아, 짜짜님 몰랐죠. 제가 다 눈치채지 못했어. 보면은 요 잉어맨님 헬멧이 있거든요. 헬멧과 이 곰발바닥 스티커가 있어요. 지난번 방송을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짜짜님은 지난번에 방송 안 보셨구나. 에이, 안 봤네, 안 봤네. 안 본 거 지금 딱 걸렸어요. 자, 이번에는 임포스터로 변신한 잉여맨님이었고요.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요것도 지난 방송을 보셨으면 아마 금방 맞출 텐데 짜짜님은 지난 방송을 안 봤으니까 아마 요거 못 맞출 것 같거든요. 저 잠깐 보고 올게요. 아니, 됐어요. 이제 지금 기회는 지나갔어요. 지금 잠깐 보고 오면 안 돼요? 자,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조용. 이거 동식 퀴즈예요, 동식 퀴즈. 아까 외칠 뻔했네. 하하, 동식 퀴즈.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자,
이건 좀 애매하다. 나 잘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어? 자, 자 정답은 티티님이었어요. 티티님. 아~ 네. 이번에도 짜짜님은 오답을 적으셨고요. 자, 티티님은 또 열심히 또 지금 임무 수행 중이신데요. 자, 티티님이 지금 전선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미션 수행 중인 크루원 바로 티티님이었습니다. 자, 우리 빵구들도 티티님 한 번에 맞췄나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또 틀린 사람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어, 와카. 자, 와카님 정답은? 밤미오님. 딩동대. 자, 와카님 한 칸 앞으로 가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 나갑니다. 자, 이번에도 스피드 퀴즈예요. 이번에도 스피드 퀴즈. 하나, 둘, 셋, 뿅! 오징! 오케이! 잠깐만, 오징님! 누구? 딩동이님! 딩동이님! 딩동대! 아, 조금 어려웠다. 와, 그러게, 오징님. 아, 깎아오징이 잘 맞췄다, 이거. 어, 그러니까. 색깔이 딱 안 나요, 바로. 자, 여러분들 맞히셨나요? 자, 딩동이님이었어요. 딩동이님이 킬 당했어요. 누가 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임포스터가 이여맨님이 있었는데, 다른 임포스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여맨님이 약간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번에는 짜짜님만 한번 맞춰볼게요. 예! 어, 너무 뒤쳐져 있으니까 짜짜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짜짜 찬스! 자, 짜짜 찬스! 자. 근데 못 맞추면 뒤로 한 칸 갈 거예요? 안 돼! 틀려라. 자, 대신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아싸! 틀려라. 다들 이러기예요, 진짜. 치킨 때문에. 치킨 앞에서는 사랑도 우정도 없어요. 아, 진짜? 자, 하나, 둘, 셋, 뿅! 일단은 생각만 하고 계세요? 알아. 이건 너무 쉽다. 짜짜님 알겠어요? 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생각하시는 분은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하신님! 하신님 맞을까요? 네, 맞아요. 이하카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 키크랑님인 줄 알았어. 자, 타신님이었습니다. 타신님. 타신님이었어요. 자, 타시노사우루스 타신님이었습니다. 타신님이 근데 지금 피를 밟고 있어요. 왜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까? 아, 그러면 이 타신님은 지금 임포스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사신 낫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임포스터가 딱 어울리는데? 어쨌든 다음 문제. 그럼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시 퀴즈예요. 자, 화면을 보시고 맞추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트위치 빵구들은 뭐 그냥 바로 맞춰요. 지금 바로 맞추고 있고. 자, 그럼 세 분 정답을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정답은? 맞나? 예! 자, 유튜브 교생님이었습니다. 유튜브 교생님이었어요. 이와카님이랑 까까오즈님은 한 칸씩 이동해 주시고요. 짜짜님은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오세요? 이동할 필요 없는데. 짜짜님은 뭐 집에 가실게요? 얼마나 남았는지 봤어요. 짜짜님은 저기 끝까지 가시려면 얼마큼 남았는지 알아요? 얼마큼 남았어요? 자, 눈을 한번 잠깐 살며시 감아보실래요? 눈 감았어요. 네, 어때요? 깜깜하죠? 네. 네, 짜짜님이 저희까지 가시려면 까마득합니다. 네. 깜깜해. 네. 뭔가 깜깜해요. 아, 유튜브 교생님이었습니다. 유튜브 교생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체 신고. 맞아요. 유튜브 교생님이 지금 아까 전에 킬 당한 김도희님 그리고 그 김도희님의 피를 밟고 있는 타신님을 발견을 하고 이거 긴급 회의를 지금 소집을 한 거예요. 타신님 신고했구나. 타신님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말풍선에 보시면은 타신님이 지금 의심스럽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흥미진진해지는구만. 아, 흥미진진하지만 마시고 저 정답을 맞추세요. 누가 김도희님을 킬했는지 아직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스피드 퀴즈예요. 스피드 퀴즈. 하나, 둘, 셋, 뿅! 어? 와카! 자, 와카님 정답은? 현이모님. 짜짜! 아니, 현이모님이에요. 와, 지금 이제 두 분 카카오즈님이랑 이하카님이 동점이에요. 동점이고. 자, 와. 우리 짜왕은 네, 외롭게 있고요. 어딜 지금 짜왕 빨리 제자리에 놓으세요. 자, 현이모님이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현이모님이 임포스터였어요. 오, 진짜네. 무서워. 네, 저 사악한 표정 보세요. 이야,
와. 아무도 모르게 인도인님을 킬하고 벤트를 타고선 어디론가로 쓱 사라지신 거였어요. 괜히 애꿎은 타신님만 지금 오해를 받았네. 자, 임포스터 굉장히 지능캐죠? 네, 현이머님 실제로도 굉장히 지능캐예요. 지능캐. 맞아요, 내색남이셔요. 역시나 내색남 이미지에 딱 맞게 아무도 모르기에 크루원을 킬하고서 여유있게 벤트를 타고 탈출을 하시는 임포스터 현이머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이걸로 승패가 결정되는구나.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이제 우승이 될 텐데 이번에는 마지막 문제니까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스피드. 아, 안 돼. 잠깐만, 만약에 근데 짜짜님이 맞추게 되면은 두 분이 둘 다 지셔야죠. 짜짜님 맞추기 할까요? 동률인데. 근데 짜짜님 어차피 못 맞추실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짜짜님이 맞추면은 두 분은 동률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치킨 쿠폰을 드릴 텐데요. 대박. 네, 치킨 반마리를 드릴 겁니다. 이렇지. 자, 반마리씩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놀라셨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맞춰야지 유튜브 각이에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짜짜님이 맞추면서 유튜브 각이 나올지, 아니면 온전히 한 마리를 두 분 중에 한 분이 챙겨가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뿅! 오징! 오징님! 꿀밤이님이요. 꿀밤님! 딩동댕! 이학하님은 꿀밤님인 거 아셨어요? 알았는데 실수 급해가지고 저요라고 말해버려서 아 억울해. 자, 꿀밤님이었습니다. 꿀밤님이 근데 왜 이 모습인 줄 아세요? 초킬을 당하셨어요. 초킬. 아~ 헐. 초킬 당하셔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유령으로 그냥 여기저기 배회하시고 계셨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우승자는 자 까까오징님 축하. 자, 오늘 어떻게 재미있었나요? 세 분? 네. 네, 재미있었어요. 자, 억울하다. 억울한 점도 있고 네, 재미있는 것도 있고요. 삐졌어. 이와카님 삐치지 마요.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오늘은 로블록스 유튜버가 어몽어스가 된다면 1탄이었습니다. 2탄 아마 3탄까지도 제작을 할 것 같은데, 자,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빵구들 혹시 임포스터나 크루원으로 변한 로블록스 유튜버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 안녕!